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시인 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이번에는 저희 일반인분들이 좀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점집을 다녀왔는데 점집을 다녀온 이후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 이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점집에 갔다 와서 머리가 아파요. 그분은 평상시에도 머리가 아프셨던 분이에요. 안 아프셨는데 머리가 아팠다. 자기 조상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걸 일러주는 거거든요. 오셨다 가셨을 때 아무리 부속인이 점을 다 잘 본다 해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일러주시든지 잘 살펴보셔서 원인을 규명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집을 갔다 와서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춥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잔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급부담집 갔다 왔더니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상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천도되지 못한 영신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조상님 중에 뇌종양이나 아니면 산소에 묘를 썼는데 나무부리가 관통이 된 것이 있어서 치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일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무속인 집에 갔다 와서 그렇다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데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집안에 목심, 나무로 된 물건이라든지 또 살아있는 화분이라든지 남이 입었던 옷을 들여왔다든지 이런 등등을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머리 아픈 것을 걷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태백을 받으셨는데 이부자리를 받으셨을 때도 그러한 두통을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무속인 집을 왔어요. 상문들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상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전보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령에서 때린 거죠. 맞은, 건드려본 거죠. 너 머리 아파라.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프셨을 때 생각하실 때는 집에 나쁜 수맥이 기운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집에 나무를 댔거나 철로 된 물건이 어디서 새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두통이라든지 배앓이라든지 등이 시렵다든지 무추웠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등등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 무속인 집에 갔다 와서 그렇다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시면 저 자기의 만성적인 병을 아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